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커 KF 레퍼런스 시리즈를 비롯한 우퍼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기종들은 일반 스피커들에 비해서 유닛을 꺼내는 것부터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독특하게 우퍼가 수납이 된, 유닛이 수납이 된 기종을 엣지를 수리를 할 때 상당히 애를 먹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단일 그냥 엣지를 쉽게 뺄 수 있는 기종들에 대한 소개는 제가 두 차례나 했으니까 위쪽에 카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KF 레퍼런스 시리즈 모델은 103 시리즈 4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뭐 104/2라든가 뭐 105라든가 107과 같은 기종들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엣지를 교체해서 더 원래 소리에 가까운 잔소리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피커에 대한 이해까지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103-4 제품은 두 개의 우퍼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합판에 하나가 들어가고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단자 쪽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 그런 기종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피커를 빼도록, 여기 상판 쪽에서 상판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공구가 좀 몇 가지가 좀 필요한 기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구를 좀 갖추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시작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중간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아 저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아 저런 식으로 엣지를 수리할 수 있구나,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는 이해는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름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합판을 떼어내고 보면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안쪽으로는 이제 충진재가 솜이 딱 밀도 있게 좀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솜을 제거합니다. 솜도 원래 모양을 기억하고 빼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우퍼 유닛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클램프로 잡고 있는 기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수할 렌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걸 뺄 수가 있어요. 이 공구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진행을 하실 수가 없는 기종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뭐 대단한 기종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멀티 공구가 저렴하니까요.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너무 고가의 모델, 뭐 105나 107 같은 경우를 자작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도 103 정도 되시면은 상당히 좋은 스피커지만 가격은 저렴하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클램프가 이렇게 나오고 나온 부품들을 잘 간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대니까 저는 사진 촬영을 중간중간에 제가 혼자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 수는 없는데 두 대니까 다른 한쪽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쪽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약간 더 큰 크기의 복수알로 가운데 프레임과 우퍼와 우퍼 길이가 하나의 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격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저역 같은 경우는 진동을, 상당히 큰 진동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면서 풀린 점이 있다면 한번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해당 스피커의 소리를, 제대로 된 소리를 더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빠졌네요. 아주 많이 사갔습니다. 이 우퍼는 바로 빼질 못해요. 납땜으로 우퍼가, 다른 데는 다 커넥터 방식인데 희한하게 이 맨 안쪽 합판 쪽에 있는 우퍼는 납땜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잘 안 빠지면은 이쪽에 덕트 쪽, 전면 덕트 쪽에서 하단 우퍼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위쪽으로 살살살살 올려주시면 오랫동안 고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인클로저가 거의 하나가 되듯이 붙어있던 게 싹 하고 떨어집니다. 이쪽이 납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땜은 인두기로 풀어야 되죠. 네.
피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꺼내진 우표 눈이십니다. 엣지가 정말 많이 사갖고 도넛 엣지 아까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제가 가운데 볼트 풀다가 자동으로 빠질 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어봤을 때 KF-SP1275 B160이라는 모델이고요. 네, 뭐 특별히 부식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걸로 봐서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되진 않았고 다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 엣지가 정말 심각하게 마르다 못해 별라 비틀어진 정도가 된 상태가. 앞 한쪽에서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스피커를 세워줍니다. 스피커를 세워주시고 후면 네트워크 쪽 안쪽으로 우퍼를 꺼내야 되거든요. 총 8개 팩팩하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빼서 빼는 게 필요합니다. 와이어링이 이어진 부분들은 사진 한번 촬영을 해주시고서 까먹지 않고 다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 플레이와 수면 바인딩 포스트 영역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나사 또 풀게 되면 네트워크 쪽에 물량을 볼 수 있을 텐데 거의 3차, 4차 네트워크가 될 만큼 물량이 좀 많이 투입이 된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콘덴서도 아직까지는 뭐 거의 문제가 없고 상당히 좀 물량 투입이 제법 많이 된 기종인데도 이런 스피커가 굉장히 저렴하게 시장에 있다는 게 참 재미있고 좋은 스피커입니다. 약간 케이프 특유의 심심함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스피커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 흡음재가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는데요. 제거를 해줍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하나의 동축 유닛 개념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알루미늄 이 커버로 독립 구성이 소리가 인클로저 전체 통울림이 개입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고안이 된 부분도 그것도 금속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 만들 때에 조립을 할 때도 되게 비쌀 수밖에 없는. 지금 손이 많이 갈 거예요. 어떤 스피커보다 엣지 교체 작업이 일반적인 스피커보다 훨씬 힘든 쪽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결국에는 레퍼런스 시리즈, 케이프 레퍼런스 시리즈가 구현을 하고 싶었던 저역 쪽에서 보다 강화된 사운드를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부분이 단순히 제품의 상품 소개서 같은데 나는 무슨 노력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역사를 지녔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 스피커를 한번 열어보면은요 무슨 생각 갖고 만들었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돼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왜 다른 기종들과 다른 선택을 한 기종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요. 설령 또 같은 스타일에서도 제각기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어떤 스피커가 더 좋은 스피커이고 어떤 스피커를 선택하는 게 이런 얘기는 믿을 만한 얘기고 어떤 얘기는 믿을 만하지 않은지를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도넛 채취도 떨어졌고요. 가운데 이런 봉으로 상부 스피커가 이렇게 하부 스피커가 이렇게 우퍼가 매달려서 양쪽이 연관이 되면서도 진동에 대한 억제를 꾀한 그런 게 기종이 되겠습니다. 엣지가 많이 상한 기종은 먼지가 함께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서 작업하실 때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제 사무실이지만 작업한 다음에는 거의 뭐 올 청소, 환기와 풀 청소가 거의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먼지가 꽤 나오거든요. 그리고 단자 같은 부분들 애초에 빠졌을 때 방금 직전에도 찍었지만 이때 한번 또 찍어줍니다. 커넥터 뺄 때에는 항상 필요해요. 이 제품은 단 한 번도 엣지를 교체하지 않은 기종이고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만 좀 싼 제품이라는 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좀 돼요. 각오를 하고 저는 알고 샀는데 이제 우퍼 쪽에서 안을 비춰보면 하판 쪽의 우퍼는 하판을 열어야만 보이고요. 상부 쪽의 것은 이 덕트 쪽에서 후레쉬 비춰서 보면은 보이니까요. 구입을 하실 때 우퍼 엣지가 다 된 기종인지 아닌지 보시고서 체크하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귓가 쪽에서 손이 많이 가게 만든 기종들은 어필하기가 쉬워요. 나 그냥 더 좋은 소리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 하이엔드 제품이야.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렇게 안으로 안 보이게 이런 노력을 한 기종들은요. 진짜 그냥 더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그런 모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상부 쪽에 우표현이 이렇게 나왔어요. 상부 쪽에 거는 이런 가이드 프레임이 엣지를 보호하는 게 하나가 더 달리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거꾸로 달리면서 딱 위에서 아래로 잡아주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유닛이 나왔고요. 요것을 이제 엣지 교체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걸 그러기 위해서는 엄밀히는 가운데 쪽에 이것도 특이한 점이 유지 비용 여러 번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유지 비용은 좀 드는 기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피커 자체는 저렴합니다. 103, 104, 105, 107 다 말이죠. 근데 여기 도넛 엣지까지 구하고 이 엣지까지 구해야 되고 그것이 우퍼가 4개에 해당하니까 도넛 엣지 4개, 일반 엣지 4개 해서 총 8개의 엣지까지 구입을 하면은 이거는 또 저렴하게 팔지를 않아서 가격이 좀 나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손도 4배. 우퍼 두 개짜리는 그냥 북세프 같은 경우는 우퍼만 두 개 갈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우퍼가 네 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지금 보여드린 과정은 스피커 한 개에 우퍼 두 개를 빼낸 것까지만으로 제가 끝냈고요. 그 외에 엣지 교체는 제가 이미 두 차례 소개했으니까 제가 바로 뒤에 여기 요 지금 요 부분에다 카드와 최종 화면에다가 엣지 교체 방법 두 가지 버전을 다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이제 요것을 어떻게 엣지를 구하셔서 어떻게 갈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고 스펀지 엣지가 보통 사용되는데 이게 저도 이거 쉽게 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큰 고생 안 하고 알아요. 그냥 해봤던 기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는 다 원래 스펀지 엣지로 교체했는데 스펀지 엣지 쪽이 소리는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스펀지 엣지는 내구성이 습도에 따라 사용 여한에 따라 다른데 약 한 20년에서 30년 안쪽으로 30년까지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안쪽인 이런 기종들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소리의 오리지널리티 혹은 KF가 추구했던 소리의 저역 소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엣지 하나 바뀐다고 소리가 약간 변하는 거지 뭐 대대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적어도 고무 엣지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영구적이라 이렇게 아예 벗어나서 센터가 이탈된다던가 하는 크리티컬한 정도까지는 안 가요. 멀쩡해 보여도 경화돼가지고 약간 갈라지기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줄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고무 엣지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또 어떨까 향후에 어떤 사용자가 쓰더라도 적어도 한 40년 동안 안 간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건 문제되는 상태예요. 이대로 들으면은 이 안쪽으로 이 먼지들이 다 유입이 돼서 코일 쪽에 오염으로 인한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했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없도록 가운데 도넛은 이제 스펀지 타입으로 들어갈 거지만 이 엣지는 고무 엣지로 해서 한 20년이 아니라 한 40년 정도는 그냥 써도 되는 기종으로 한번 세팅하고 그래서 기존에 제가 들었던 오리지널까지는 아니지만 스펀지 엣지로 교체했던 것과 고무 엣지로 교체한 것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고 이러한 작업을 두 번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 두번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오늘 수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기종이라 참 결국에 구입하셔가지고 이런 작업 해야 된다라고 하면 꽤 피곤하시게 생각할 수 있고, 아, 저런 기종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피커 저렴하면서 요거 교체된 지한 10년만 안, 10년 이내에 교체된 기종이라고만 하면 그 컨디션 얼추 보면 잘 보여요. 엣지 교체를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어느 정도 된 엣지구나라는 느낌을 사진으로도 좀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걸 직접 교체해서 돈을 아낀다 뿐만 아니라 이해력을 전반에 위해서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리페어 작업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작업해 놓은 걸 최저가 기준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 같은 이런 모델 사게 된단 말이에요. 저야 할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 없이 교체된 지 10년에서 5년 이내에 제품을 구입하시면 적어도 스펀지 엣지에서는 최소 20년에서 오메지로 교체한 건 최대 40년까지도 내부 걱정 안 하시고 어느 정도 쓸수 있기 때문에.